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세계 감옥 죄수들이 가장 많은 나라 탑 15. 어떤 나라의 죄수들이 가장 많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5위 콜롬비아 112,864명. 14위 에티오피아 113,727명. 13위 베트남 123,697명. 12위 남아프리카 공화국 154,437명. 11위 멕시코 198,384명. 10위 인도네시아 216,93명. 9위 필리핀 215,000명. 8위 이란 240,000명. 7위 터키 286,000명. 6위 태국 375,148명. 5위 인도 466,084명. 4위 러시아 511,030명. 3위 브라질 77,3151명. 2위 중국 171,000명. 1위 미국 212,1600명. 미국 교도소의 수감자 수는 세계 전체 수감자의 4분의 1에 해당이 되고, 전체 수감자 수와 인구비례 수감자 수도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교도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800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로 약 89조 원이라는 돈이 연간으로 쓰인다고 하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쵸? 비용이죠. 교도시설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지 처음 알았네요. 만약에 수감자가 없다면 이 돈으로 뭐 다른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를 한번 다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종류의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